농민들의 분노가 들끓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가격 안정 수단인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두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쌀 산업 포기를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다며 대정부 투쟁까지 선언했습니다. 문현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역대급으로 떨어진 쌀값은 회복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정부 책임 아래 쌀값 안정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에서 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에서 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쌀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정부 재정 부담을 늘리는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금도 남는 쌀을 더 많이 남게 만들고 이를 사는 데 들어가는 국민 혈세는 매년 증가하여 2030년 1조 4천억 원대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쌀값은 떨어지고 쌀 재배농가 소득도 감소할 것입니다. 법안을 주도했던 민주당은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230만 농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였던 양곡관리법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 지속적인 쌀값 안정과 농산물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한 농안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농민들도 정부가 쌀 산업을 포기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쌀값 폭락 사태도 정부의 수급 조절 실패가 초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생산비 보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급 곡물인 쌀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책임을 방기한 채 농민과 국민을 저버리는 윤석열 정권의 굽힘없는 투쟁으로 맞서고 끝내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반농민적 정권을 갈아엎을 것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가 정부 여당과 야당, 농민단체 간의 첨예한 갈등으로 확산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